어르신들이 가수인지 뭐 누군지 구분도 안갈 만큼 막 이미 취해 계신 뭐 그런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날도 뭐 숱했고. 제가 한참 바쁠 때 차에다가 써놨던 글이 참고, 웃고, 잊고 이렇게 써놨었어요. 웃어야 될 일도 참 많은 거예요. 잊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.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혼자 채찍질 하면서 열심히 지내다 보니 어머나가 1위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이거구나.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이거였는데? 하고 싶은 거 쫓아가느라고 정신 못 차렸구나.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보통 일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약간 투덜거림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나 같은 원석을 몰라보다니. 하, 뭐. 근데 이 세상에 원석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능력도 제 생각엔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야 능력이지, 자기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또 능력이 아닌가 봐요. 근데 자기 안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저만의 것을 지키면서 같이 버무려지면서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한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트로트 한다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다, 웬? 뭐, 아줌마 돼서 하는 노래잖아. 다 그랬었어요. 무시당하고 막. 하다 하다 네가 안 되니까 이제 트로트를 하는구나. 뭐 이런 얘기도 듣고. 근데 지금은 제가 친구들 밥을 다 사고 있습니다. 응. 그, 엄마 아빠가 너 언제 TV 나오냐? 강변가요제 대상 받은 후로는 MBC만 틀어놓고 사신 저희 부모님이세요. 그랬는데,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막 엄마 아빠 사드리고 싶은 거 사드리고 이제 효도라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죠. 제일 중요했던 건 그건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제가 할수 있는 걸 찾았다는 거.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원하는 일들이 죄다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좀더 편한 곳에서, 좀더 돈을 많이 받는 곳에서,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, 조금만 눈을 달리 돌려보고 시야를 조금만 넓게 가져보면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. 저는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.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, 노래하고 있고, 돈도 벌고 있고, 인정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저는 댄스에서 트로트로 장르 하나 바꿨을 뿐인데, 저한테 딱 맞는 옷 입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? 장윤정이었습니다.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김기덕입니다. 제가 이제 영화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저는 그 영화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.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진학을 못했고요. 아, 그래서 지금 최종 학력은 일단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돼 있어요. 이 문서상으로는. 농업학교를 가게 됐고 그 농업학교가 이제 졸업장이 없는 학교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학력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농업학교에서 축산 원예를 배우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, 실제로. 어떻게 보면 학교를 못 가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들이 제 영화의 재료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제 삶에서 제가 가장 많았던 시간이 공장 생활이에요. 폐차장, 단축공장, 뭐, 전자부품공장 많이 했어요. 제가 그런 어떤 장점을 잘 살려서 영화에서도 해안선 때도 그 야시경 장면을 CG를 하면 3천만 원이 드는데 제가 청계천에 가서 3천 원어치 재료를 사다가 야시경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. 해안선 보시면 야시경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제가 3천 원으로 한 특수 효과예요. 예. 뭐 그렇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가 만들어요. 1호, 2호, 3호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공장 생활 이후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취업 환경을 모르고 저 나름대로 이력서를 열심히 써냈어요. 근데 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좌절을 많이 했죠.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프랑스에 갔어요. 정말 비행기 값만 끊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정말 불황자처럼 살았어요.